점집에 오면 엄마나 부모님들? 네. 엄마나 아빠, 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자식에 대해서 네. 뭐 내 자식이 뭐 사춘기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보는 이제 무당이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무당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차피 선생님도 이제 애기 엄마죠? 네. 네. 아이 엄마니까. 네네. 네.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있죠? 네. 저도 저희 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요. 아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왜 그럴까요? 뭐 애가 사주가 그런가요? 이렇게 우리 하다못해 부모, 그러니까 자기와 아이와 궁합이 맞나요까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궁합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부모라면 본인들도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대신 해라고 하는 심리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게 내가 이렇게 내 교육 방식대로 아이를 가르치면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물대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걸 고지식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집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엄마 아버지 성향에 맞춰서 아이가 잘 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좀 직성이 센 아이라든가 뭐 내 주장이 좀 세고 내가 원하는 바가 뚜렷한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당연히 안 듣겠죠. 왜? 본인들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넌 이거 안 돼. 야, 이거는 무슨 직업이니까 이런 쪽으로는 해서 네가 될 게 아니야. 돈 못 벌어. 뭐 인정 못 받아. 이런 것들. 왜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도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게 키우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거든. 내가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못 자랐으니까 내 아이만큼은 그렇게 크게 해서 내 손아귀에 있고 예의범절 있게 아이를 자라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심리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좀 둬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고 맞는 부분들은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해주고 이런 면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아빠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면 아닌 거야. 아이들한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아기들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수를 보다 보면.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해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뭘 해도 그냥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커서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자기네가 실패수를 맛보면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안 되니까 그냥 말아야지,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아이들 인생을 끝까지 대신 살아줄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거를 존중을 안 해주시고 하시는 엄마 아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아이의 의견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실수를 하기 전에 혼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거봐 이거는 너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지,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